그래서 선한 사업에 어느 때보다도 더 힘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부족하고 무능한 종 썼습니다. 다 못난 모습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을 먼저 우리가 함께 외치고 한번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시작!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 아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 오늘 이러한 교회의 비전을 주신 이유는 이 시대가 너무나 고독한 시대, 또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혼자 사는 세대 수가 34.8%를 넘어선 정말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정말 독거노인, 외롭게 사시는 독거노인이 100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비단 이 시대만의 고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봐도 항상 인생은 고독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즉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책망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도대체 이 아픔과 기쁨에 장단을 맞추지 못하는 삶을 사는구나 라고 책망한 것이죠. 그 책망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한 놀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당시 어린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에 이제 모여서 두 패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패 아이들이 이제 피리를 불면, 악기를 연주하거나 피리를 불면 한쪽 아이들이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 반전을 시키면서 이제 곡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춤을 추던 아이들이 바로 가슴을 치며 그 슬픔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느껴지듯이 이것은 뭐 잔치집과 초상집 게임이죠. 놀이입니다. 그래서 잔치집 분위기를 내면 같이 즐거워하고 초상집 분위기를 내면 같이 슬퍼하는 것이 아이들의 이런 놀이입니다. 참 정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감성적인 놀이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 아이들 이런 놀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게임도 혼자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어디를 여행해도 걔네들은 게임기만 갖고 놉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이 시대에 이렇게 같이 장단 맞추는 놀이는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누구의 아픔도 동참하지 못하고 그 누구의 선행과 즐거움에도 격려하고 칭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로 직전에 무슨 비판이 있었냐면 세례요한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늘 광야에서 지냅니다. 늘 검소한 옷을 입고요. 늘 검소한 식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외롭게 살면서 복음만을 외치는 그야말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존경하고 그를 높여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광신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곁에 와서 율법상 만질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그 죄인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집에 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주시는 음식을 다 이렇게 마음껏 즐겁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고 먹기를 탐하는 욕심꾸러기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2부 예배 때는 부목사님들 비유를 드는데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비유를 들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부터 딱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도 만나지 않아요. 뭐 누구도 교제하지 않고 상담도 하지 않아요. 홀로 하루에 15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딱 하루에 한 끼만 먹고 5,000원짜리 이상은 먹지 않아요. 옷도 사시사철 똑같은 이 옷,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늘 복음만 외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환영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찬할까요? 그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광신도다, 유별나다, 미쳤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오히려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비난할 겁니다. 반대로 제가 많은 사람들과 하루 종일 만나요. 힘이 지나도록 만나고 그들의 슬픔 속에 들어가고 그들이 함께 울 때 함께 웃고 그들이 막 즐거울 때 같이 춤추고 주는 음식 다 먹어요. 하루에 다섯 끼 먹고 여섯 끼도 먹고 일곱 끼도 먹고 10만원짜리도 먹고 100만원짜리도 먹고 주는 거 다요. 심지어 300데나리온하는 향유를 깨트렸는데 허허허 웃으면서 잘했다 칭찬하세요. 그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 목사님은 밥 있는 데만 가는구나.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만나는구나. 야, 환영받는 곳만 가는구나 하면서 저분은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기도해? 라면서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대상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례 요한도 높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예수님의 사역도 긍정하며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교회 공동체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고 들어간다면 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한 교회에 적을 둔 한 성도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지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든지 다른 교파든지 다른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체의식이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한 교회라고 하는 지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지체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모든 사람이 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지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웃교회,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상심하고 슬퍼하고 어려워질 때 우리가 팔고도 붙이고 가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가끔씩 매스컴에서 나오기도 해요. 이웃교회가 뭐 화재나 물난리가 나서 예배당이 전소되었을 때 예배당을 빌려줘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같이, 왜? 우리 형제니까, 형제니까. 여러분, 한 집에서 살아야 가족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은 저 외국 가서 살고 한 사람은 여기 살아서 1년에 한 번도 얼굴 못 봐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아니, 심지어 한 사람은 너무너무 잘 돼도 가족이고 한 사람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왜요? 그의 행실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부모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가지 중에 긴 가지도 있고 짧은 가지도 있고 높은 가지도 있고 낮은 가지도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초라하게 맺는 그런 가지도 있습니다. 모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거 하나는 다 주님의 몸에 붙은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어떤 자녀는 잘 나가고 어떤 자녀는 맨날 빌빌거리고 어떤 자녀는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어떤 자녀는 직장도 못 구하고 누가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갖게 만듭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서로를 평가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의 관심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가장 관심 갖는 분은 초라하고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가지고 열매를 초라하게 맺지 못하는 불쌍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수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에서도 칭송받는 그런 삶만이 하나님 앞에 가지 붙은 가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금년에는 함께 울 수 있는 가지들을 좀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붙어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연약한 가지일수록 또 수액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가지일수록 약하여 말라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모두가 은혜 받고 모두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이 넘치고 예배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가 있는가 하면 다 돌보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주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아? 저분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저주를 받은 거 아니야? 하면서 교회에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도 하지 못하고 오늘 교회를 떠날까? 내일 또 떠날까? 이 신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실존에 대한 이런 의심마저 생겨서 신앙이 다 무너져가는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붙어있지만 떨어져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어서 그런 성도가 옆에 있다면 꼭 붙들어서 절대로 주님의 몸체에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강하게 도와줘서 정말 꽁꽁 묶어줘서 주님의 몸체에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수액을 받고 다시 새 생명이 얻고 다시 가지가 잎사귀가 나고 다시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이 울어야 되고 같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붙고 싶어서 붙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 가지로 몸에 붙여주셨으니 우리가 한 형제된 마음으로 서로 지체된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과 슬픔,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제 시야가 작아져요. 좁아진다고 하는 거죠. 찬양대를 하는 분은 찬양대가 제일 중심이 되고 교사를 하는 분들은 교사가 중심이 되고 안내요원 하시는 분은 안내가 제일 중심이 되고 또 전도하시는 분은 전도가 중심이 되고 주방에서 지금 이렇게 음식을 만드시며 수고하시는 분은 그게 제일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게 중심이 돼요. 그래서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섭섭함이 있는 거죠. 섭섭함이 있어요. 아, 좀 하면 같이 해주면 좋을 텐데 같이 좀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그 일에 대한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또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대로 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충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려는 내 마음의 태도만 주어졌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 활용하셔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동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항상 비유로 드립니다만은 아이들만 보면 마음이 막 짠하고 긍휼이 있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아이들을 잘 케어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르신만 보면 그냥 가서 친밀해지고 막 어르신들 가서 혼잡아주고 어깨 주물러주는 게 너무 행복하면 그 어르신들을 잘 도와드리는 이런 또 일들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가르칠 때 가장 행복하면 가르치는 교사 일을 하는 것이고 찬양할 때 너무 행복해요. 막 찬양 하루 종일해도 행복해. 그러면 찬양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잘 활용해서 내게 주신 은사로 유익을 끼치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이제 정리하라 말씀하실 때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주님 아시죠? 그거 좀 기억해 주세요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야 오늘 너 인생 끝났어, 너 이 세상 일 다 끝났어, 오늘 밤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자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 아직 할 일 많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몸이 부셔져라 헌신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 아시죠? 그거 좀 기억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그 자신이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타적인 삶입니다. 이타적인 삶.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이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다면 과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가슴을 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위로를 받고 내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까운 사람 같다고 정말 훌륭한 사람 같다고 통곡하며 울어줄 사람이 과연 내게는 몇 사람이 있는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생명 좀 연장해서 조금 더 살기자 하는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조금 더 하던 일을 더 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저 뒷방에서 조용히 주보를 접기도 하고 또 청소도 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눈에 다 들어오지 못해도 주방에서 저쪽 구석에서 나온 설거지 묵묵히 수년째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전도지 하나 들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용히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게 주신 은사라고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이 땅에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 존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여기서 결정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울 때 일어난 기적 하나가 소개되어졌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온라인 미디어 인스파이어 모어라고 하는 곳에서 케냐 나이로비에서 부고라는 존 수호라고 하는 소년의 사연을 실었습니다. 이 소년은 구글에서 빵 하나 먹고 하루를 견디는 소년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그런 아이들을 실제로 목격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수도 그래도 도시에서 구글이 잘 되니까 집에서 한 5시간, 6시간 걸어와요, 아침에. 거기 와서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구걸해서 빵 한두 개 사갖고 다시 5시간, 6시간 걸어가서 가족과 함께 그 빵을 먹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아프리카입니다. 이 친구도 이제 그렇게 빵 주고 하나 먹는 불쌍한 어린 소년인데 어느 날 구걸하기 위해서 어떤 차에 다가갔는데 이 차 안에 운전자를 보니까 이 산소통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글래디스 카만테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휴대용 산소호흡기가 옆에 있고 그걸 힘겹게 입에다 대면서 힘겹게 운전을 하는 사람. 너무나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고 이게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야, 이거는 산소통이란다. 내가 폐가 다 망가져서 죽어가기 때문에 이거 끼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미안하지만 너에게 줄 곳이 없구나. 난 지금 이거 이렇게 해서라도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 수술비를 마련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기도해 주고 싶다는 거죠. 이 소년이. 그리고 이 글래디스 가만테 이 여성의 손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이분의 병을 제발 좀 낫게 해 주세요. 너무 불쌍해요. 라고 누가 불쌍한데 불쌍하기 짝이 없는 자기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그래도 차까지 있는 이 여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진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보내기 전에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꼬깃꼬깃한 동냥 받은 돈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 글래디스에게 주면서 수술비에 보태세요 하는 거죠. 수술비에 구걸한 돈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사진이, 좀 전에 본 사진이 그 현장에서 너무 희한한, 그리고 풋풋한 아름다운 광경을 본 지나가는 행인이 찍어가지고 자기의 이제 블로그에 올렸어요. SNS를 통해서 이게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이 글래디스를 돕자, 불쌍하다 하는 운동이 생겨서 이제 모금 사이트가 생기게 됐고, 짧은 시간에 2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2억 원을 가지고 인도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누구 때문에 자기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존 스워 때문에 고침받은 것을 알고 수소문에서 이 아이를 찾아내서 양자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운. 세상에서 보면 둘도 없을 정도로 둘다 막상막하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둘 다 누구랄 거 할 거 없이 내가 더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를 위해서 같이 울어줌으로 말미암아 둘 다 잘 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운다는 것은 내 처지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나도 엉망이고 나도 당장 먹고 살기 너무 힘들지만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웃들을 바라볼 때 내 구걸한 돈이라도 꺼내서 베푸는 그것이 바로 함께 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아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게 하는 그 대상을 만났을 때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내게 진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우는 교회는 함께 잘 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요, 저는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이 단서가 붙은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는 거죠. 도무지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노력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노력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저는 본문을 통해서 짧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축복하면은 내가 그와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까지도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너무 어려운 걸 시키십니다. 내가 잊으라면 있겠지만 축복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축복까지 운전하는데 크게 끼어들고 손가락질 막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떠들가면 평안히 운전하고 집안 잘 될지어다 뭐 이렇게 선포하는, 이게 쉬운 건 얘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개나리 십장생 막 나오는데 이게 되느냐 이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특정한 다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조차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요. 친척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도 용서하지 못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입은 상처 하나 때문에 평생 간직하고 그걸 붙들려고 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2017년도 비전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입술을 바꿔서 그분 떠오르는 순서대로,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입술의 열매를 먹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그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분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주님 안에서 저보다 더 잘 되길 원합니다. 제가 가까운 친구 교회에서 한번 부흥회 저녁 집회 초청을 받았을 때, 그때는 그렇게 친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굉장히 가까운 교회예요. 그때 솔직히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 교회를 가서 이제 교회 가서 설교한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도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거든요.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날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너무나 저는 굉장히 귀하게 받았습니다. 너가 그 교회에 갈 자격이 있느냐 그러시고, 그 자격이 뭐냐면 너 진짜 원천 교회보다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를 너 원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원천 교회보다 그 교회가 더 부흥하는 길을 원하느냐. 한참 머뭇거리다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이 있었고 또 그 교회도 더 부흥하고 우리 교회도 같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이란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한편으로 쉬운 거예요. 왜? 우리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막을 때 이것이 죄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미워하고 당연하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그것이 내게로 오는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죄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축복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게 연결되어진 축복의 통로에 찌꺼기들을 덜어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내가 주고 뺏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를 축복할 때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겸손하지 않고는 절대로 함께 웃고 울 수 없습니다. 1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서로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여러분 화해하기 위해서 큰 마음 먹고 불러내죠. 기도 많이 하고 집사님 나 좀 만나요. 왜요? 왜요? 아주 퉁명스럽죠. 아, 좀 만나요. 제가 꼭 할 얘기가 있어요. 만나서 한 5분, 10분 동안 미안했어요.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감동을 하죠. 그래서 막 다다다다다다다 나도 섭섭했어. 막 다다다다 나오죠. 그럼 당신 너무한 거였어. 한참 듣다가 끝까지 듣다가 마지막 일어나기 직전에 근데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 하다가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죽으려면 확 죽어버려야지. 왜 거기서 또 일어납니까? 요거는 알았으면 좋겠어 하다가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죽으려면 끝까지 죽어야죠. 끝까지 죽어야지. 묻어야지 여기다가. 가슴에 묻어야죠. 속에 고목나무 속처럼 썩더라도 묻어야죠. 그게 겸손이고 그것이 죽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걸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영양물을 먹고 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함께 우는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요 선생이 되신 그분께서 그분들의 발을 잘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축복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분열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편가르기, 양극화 뭐 이런 단어들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나와 다르면 다 죽일 놈 원수고 나만 정이고 나만 의로와 이런 시대 속에서 잠잠하게 있는 게 도란 맞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이 분열의 영, 다툼의 영, 미움의 영, 돌멩이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잔인한 영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할 때, 우리 교회에 임할 때, 우리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에 임할 때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영으로 우리 사랑합시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우리가 함께 가족된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원천계 성도들 이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화평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행복하게 될 것이고 어느 해보다도 함께 잘 되는 좋은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